요거 하는데, 예. 우리가 그 앞쪽에서 내가 얘기했던 대표값.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대표성 확보. 그래서 대표값인데, 이 대표값의 대표주자들이 평균, 중앙값, 채빈값, 뭐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건데. 그래서 이 요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예,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분포도가 있을 때. 이럴 때, 과연 평균과 중앙값과 채빈값은 요것들 중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어디에 평균이고, 어디가 평균값이고, 어디가 중앙값이고, 어디가 채빈값일까? 요세개 중에. 그 매치를 시켜보라고. 요거는 이제 평균값과 중앙값과 채빈값이 어떤 건지를. 평균값. 평균값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중앙값은 일렬로 쭉 세웠을 때 가운데 등수. 100명 있으면 일렬로 쭉 세웠을 때 50등 얘기하는 거고, 채빈값은 빈도가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채빈값이 들어가겠지. 빈도가 최고 높으니까. 이 차트 이해는 가죠? 왜냐면 여기에 뭐, 여기 뭐, 예를 들면 여기가 나이라고 보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여기. 엔수, 명수, 넘버, 인원수라고 보고. 그러면 요 나이대가 가장 많다. 뭐 가로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요둘 중에 평균과 중앙, 어떤 게 평균이고 어떤 게 중앙일까? 요게 A, 여기 B. 여러분들 채팅창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A, B. A가 뭐고? 평균값, 중앙값, 중앙값, 평균값. 둘 중에 하나겠네. 채팅으로 한번 보내줘봐요. 여러분들 생각. 중앙이고 B가 평균이에요. 왜 A가 중앙이고 B가 평균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 한번 해볼 사람.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지. 예. 얘기해 볼 사람. 왜 A가 중앙이고 B가 평균이에요? 어떻게 구별했는지. 얘들은 시키면 꿀을 먹더라. 아, 내가 중간에, 예, 수리적 사고처럼 계속, 예, 토의를 계속 시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었더니 다시 도로아미 타불이 됐어, 얘네들이. 한동안 토의를 잘 하더니. 습관이 무서운 거지. 뭐할말 없어요? 뭐할말 없어. 너무 가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에서 똑같이 앞에 나온 것처럼 중앙. 중앙. 최빈. 예, 펭귄. 값의 위치를, 여러분들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어딘지.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맨 이쪽에 있는 게 1번. 어딘지 모르겠지만, 맨그 다음이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오는지, 중앙, 최빈, 평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예. 푼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줘 보세요. 평균, 중앙, 최빈. 예, 평균 중앙 최빈? 다들 평균 중앙 최빈이네. 누가 여기 그림 좀 그려보세요. 위치. 대충 어디다 놔야 되는지. 내 화면에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옵션 보기 해가지고 그릴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여기에 주석 달수 있지 않나? 여기에 그림 그릴 수 없나? 누가 아무나 되는 사람 그림 한번 그려봐요. 틀린 그려요, 상관없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볼게. 여기에 주석 그릴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나 그려봐요. 한 줄만이라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하게. 주석 달기가 안 됩니다. 아예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옵션 보기 들어가도 예, 안 돼, 이거는. 내가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 위치 그려보면 좋은데. 예. 뭐, 어쨌든, 순서는 평균 중앙 최빈이래요. 평균. 중앙, 최빈. 네. 자, 지연이가 얘기해 봅시다. 지연, 지연아. 예. 최빈 네, 위치 안녕하세요. 어디예요? 최빈 위치. 말로 설명해요. 내가 그럴게. 최빈 3번. 3번. 그죠. 요 가장 네, 나온 일단 데죠? 확실하게 가장 많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약간 직감이 들어가긴 했는데, 예. 제가 약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요, 지금까지. 아, 예. 네, 이럴 때 쏠린 쪽, 약간 평균은 낮은 쪽이랑 높은 쪽이랑 합산해서 나눈 건데, 중앙값은 그냥 중앙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쪽으로 중앙값이 더 가까이 있다 해서 1번 평균, 2번 중앙값. 이렇게 했어요, 더 많은 쪽으로 중앙값이 쏠리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평균하고 중앙하고 크기가 어떤 게 큰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충 직감으로? 네, 약간 직감이 들어갔어요. 직감으로? 그리고 평균은 그 네. 낮은 쪽 거를 더하잖아요. 중앙값은 전혀 그런 게 필요 없고. 중앙값은, 네, 중앙은 어쨌든 그냥, 순서대로 했을 네. 때, 예. 많은 쪽에 더 가깝겠죠, 중앙이라고 하면. 근데 평균도 뭐만원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아닌가? 좀 다른가? 평균은 낮은 쪽이랑 높은 쪽이랑 네. 딱
뭐라 해야 되지? 전체에 나누기 해서 평균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중간값보다는 앞에. 예,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